안녕하세요. 저는 박대혁 셰프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청담이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강남 쪽이 너무 멀어서 홍대 쪽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신 분도 많고. 솔직히 저 같아도 남자끼리 나누거든요. 네, 순댓국지까지 이런 데 나누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타겟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대접받는 기분을 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리새우 오일 파스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삼겹살은 많지만 이렇게 해서도 먹는다는 거죠.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서 저희 메뉴 다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좀 혼자 오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학생분들도 와서 뭐 어렵지 않게 좀 들어와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네 직접 좀 문구를 해서 글씨 잘 쓰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좀 부탁을 했죠. 써달라고. 많이 좀 부끄러워하세요. 말도 없으시고 저희 같은 키친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어려운 분위기를 싫어하고 분위기 인테리어만 이렇게 바짝바짝한 거거든요. 네,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일단 한번 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네, 홍수동마. 본집이 여기이기도 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왔는데 원래 홍대라는 이미지가 좀 골목골목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이 아기자기하게 하는 대기업에서 하는 가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아, 되게 그런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만큼 좀 혼자 하지만 작게 하지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안 바쁘면 서비스도 막 드려요. 뭐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 해서 이것도 드셔보세요. 아니면 과일도 드세요. 약간 영화 심야식당 같은? 그냥 물어보면 물어보고 재밌게 놀다가 친구도 하고 덤이죠 진짜. 지금 동네 도떼기 시장처럼 가볍게 오셔서 새로운 것을 저렴한 가격에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다 비벼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